요거부터 봅시다. 오늘은 메인 요거죠. 안녕하세요, 로스타크입니다. 4월 14일 정기 점검이 종료됐습니다. 보자. 클래스 밸런스 패치, 공통 패치 내역 있고, 전 직업 다 있네요, 오늘. 그리고 군단장 유물 세트 장비 효과 변경 있고, 그 다음에, 농장하고 동굴 추가됐고, 원정대 영지에서, 그 다음 이마트 콜라보 이벤트, 헬비아는 없네요. 요렇게 하고, 클래스 밸런스 패치부터 좀각 잡고 읽어볼게요. 네, 스커 제외된 것 같아요. 스커 없어요. 네, 1티어는 스커입니다, 이제. 인파도 없다? 인파 알카 없네. 봅시다. 클래스 밸런스 패치. 저희는 시즌2 이후 전투 환경의 변화에 맞춰 스킬 구조가 가진 문제점에 대해 꾸준히 고민해왔고, 군단장 레이드 업데이트 이후 시도한 다양한 유물 세트 효과가 적용된 지표 역시 함께 꾸준히 관찰해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진행된 이번 밸런스 패치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클래스 간 성능 평준화.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니? 현재 로스트아크에 존재하는 클래스들의 종합적인 성능은 클래스별로 편차가 있으나 리퍼는 다른 클래스에 비해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으며 반대로 데모니카 호카인 다소 눈에 띄게 낮은 위치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소 눈에 띄게 낮은 위치. 따라서 저희는 눈에 띄게 위아래로 튀어나온 클래스를 정리해주는 것을 이번 클래스 업데이트의 가장 큰 목표점으로 삼았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영역에서 불합리한 성능을 보이는 클래스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일부 클래스의 경직된 딜 구조 개선. 현재로 스타크의 전투는 시즌1에 비해 복잡도가 증가하고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전투 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의 경직된 딜 구조가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클래스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클래스 외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크게 개편해야 하는 클래스도 있습니다만 조금은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장 딜 구조 개선에 의미가 있는 클래스들의 개선 작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딜 구조 바뀌었나 보다, 내 캐릭. 이번 변화로 보다 쾌적한 플레이와 변화된 전투 환경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유물 장비 세트의 개선. 유물 장비 세트의 목표는 수치 위주의 단순한 효과 제공을 벗어나 무언가 분들께 고민과 선택의 여지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트 간 불균형, 복잡한 발동 조건, 사용 제약 사항 등의 요인으로 인해 장비가 조금 안 좋았다. 세트 간 균형을 잡고 효과와 발동 조건을 단순화, 간소화한 형태로 조정 진행하였습니다. 배신도 포함이 될수 있겠네요. 장비 세트 효과 같은 경우 전투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밸런스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고려하여 좀더 신속한 대응 및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늦었죠? 근데 유물 세트 밸런스 잡는 게. 그리고 로스트아크가 유물 그 아이템을 좀잘못 만들어요. 세트 아이템이 좀그 다른 게임에 비해서 좀 세트 특색도 잘못 살리고 좀잘못 살림. 리퍼 하향 타이밍에 대해. 이거, 근데 아래 무슨 얘기를 써도 말도 안 되죠? 제가 리퍼 맨 처음 나온 날에 개오피라 그랬는데, 너무 센거 같다고 그냥 나온 첫날에 한번딱 굴려보고 말했거든요? 이거를 이제 한다는 게 진짜 괘씸함. 네. 코멘트를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사과를 드리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리퍼 하향 타이밍에 대한 부분입니다. 리퍼의 지표는 다소 높은 편이긴 했습니다만, 당시 상향 추세가 다 꺾여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지표의 변화가 정체 구간으로 들어서게 되면, 한 번에 조정을 하려던 목적이었습니다. 아차 싶었던 부분은 밸런스 패치 이후 몇주 되지 않아 3일 세트 효과와 더불어 리퍼 유저분들의 스킬 연구 및 숙련화가 지속됨에 따라, 리퍼의 지표가 정체되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하여, 현재는 실제로 상당히 높은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아님. 그니까 정확히는 뭐냐면, 얘네 그 데이터를 잘못 모은 것 같아요. 그 공판 리퍼 다 합치면 딜 당연히 안 나오죠. 리퍼들이 다 눕는데 얻어 맞아가지고 그거 그냥 멀쩡하게 굴리는 사람들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데 말이 안 돼. 왜냐면 사멸이 나오기 전부터 개셌어요. 그냥 리퍼가 셌던 거는 그 기습 가격 오를 때부터였어요. 결과적으로 저희는 너프 타이밍을 한 차례 놓친 꼴이 되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사과하는 거니까. 저희의 판단 미스로 인해 여러분들 간의 논란을 야기한 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밸런스의 여러 사항을 정리하여 주기적인 밸런스 패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후 분명하게 문제가 되는 밸런스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던 긴급 밸런스 패치라도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좋아. 너무 좋아요. 이게 그러니까 자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긴 패치 노트가 밸런스로 있는 게 아니고 1, 2주마다 한 번씩 몇개 스킬 세다 싶으면 자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됨. 마치며, 클래스 성능은 정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클래스 하나를 키워내는데 투자되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기에 저희들은 큰 책임감을 가지고 완벽한 균형까지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합리적인 불균형이 될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밸런스 패치 이후 밸런스 패치 방향의 변화를 만들어 보려 하는 부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눈에 띄게 튀어나온 지표가 있다면 특정 클래스만이라도 포커싱하여 정규 밸런스 패치 이전에 임금 대체. 이거 당연히 해야죠. 와, 제가 2년 동안 얘기한 걸 이제 드디어 들어주십니다. 둘째, 지속적인 밸런스 패치에도 오랫동안 하위권에 방치되는 캐릭터가 있다면 의도적으로라도 강제적인 상향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그럼에도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라도 계획을 가지고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공통 패치 내어 봅시다. 보석. 변신 및 아이덴티티 보석의 수치가 일반 스킬과 동일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돼야지. 말이 안 됐다니까요. 아, 나 스카우터 보석 높은 거 껴야 되네. 씨. 증명의 전장. 증명의 전장에서 부활 시 적용되는 가오 버프가 스킬을 사용하면 해제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요거는 괜찮고. 유산스 괜찮아졌죠? 근데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고, 이거 조금 욕심이라고 그럴 수 있는데, 이거 솔직히 버서커 유저로서 한마디 하면, 블러디러쉬에도 보석 들어가야죠. 이거만 늘려주면 어떡해요. 똑같이 아덴 스킬인데. 이제 들어가겠지? 내가 늘 주장하던 건데 오늘 해줬을 거야. 기대하고 읽어본다. 역시 로아의 주인공 버서커부터 출발합니다. PVE시 각성기를 제외한 모든 스킬의 피해량을 12%. 내가 말했지, 버서커는 약하다고. 아, 근데 너무 강해지는 거 아닌가? 비아키스 4주째 잔열 22강 버서커였는데 어제 23강도 붙이고 오늘 너무 강해져 버렸는걸? 크라임 해저드 PVE시 스킬 피해량을 18.2% 증가시켰습니다. 오늘 스킬 다시 짜야 될 수도 있겠다. 스트라이크 센스 트라이포드 효과를 폭주 강화로 변경하였습니다. 오! 특포 재밌는 거 생겼다. 폭주 상태일 때 적용해주는 피해가 40, 47, 54, 62, 70% 증가한다. 그리고 기존에는 첫타 성공시 3초 동안 치명타 적중률이 증가했는데, 오, 이거 좋다. 폭주 강화. 피니시 스트라이크 마무리 공격 트라이포드 효과가 증가했고요. 5레벨에서 전부 20%씩 증가했어요. 내부 출혈 트라이포드 효과를 약점 포착으로. 아, 피니시가 빠졌네 콤보에서. 각성기 많이 약해졌다. 슈차 버서커 버려야 될지도. 내가 정확히 걱정했던 게 이거임. 제가 진짜로 어제 똑같이 말했어요. 얘네 사전 작업 줄인다고 피니쉬 내부 출혈 없앤 다음에 마탱이 강 캐릭 만들 것 같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리고 소드스톰, PVEC 스킬 피해량을 20% 증가시켰습니다. 네. 피해량 12%와 별도로 추가. 이거는 각인 바꿔야 되겠네요. 네. 전체 딜콤이 늘어났고, 그니까, 꾸준 딜이 늘어났고, 한번 몰 때 딜이 좀 줄어들었고. 잠깐만요. 그렇게 되면, 헬에서 좀 짱나겠다. 헬에서 각성기 딜이 중요한데. 각인 바꿔야 되겠네요, 저. 그리고, 체인 오브 벤전스, 스킬 피해량 8% 증가. 일각이죠. 그리고, 버서커 퓨리, 스킬 피해량 8% 증가. 그러면은 나머지 딜은 12% 올랐고 각성기 딜은 8% 올라갔네요. 네, 8% 잠깐만요. 8% 12% 레더스 30% 보석 옵션에 블러디러시 스킬을 추가했습니다. 요거는 당연히 넣어야 되는 그거였죠. 이거 사멸 가야 되겠다. 사멸이 답이네 이제. 네, 아 사멸이래. 그 기습 버서커가 답인 것 같네요. 버서커는 강력한 스킬 연계를 위해 피니시 스트라이크 스킬의 내부 출혈 트라이포드 효과가 반강제되는 부분으로 인해 스킬 트리가 고착화되고 점점 변해가는 전투 환경 속에서 무언가분들의 재미보다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내부 출혈 트라이포드 효과를 제거하고 전체 피해량을 상향시킴으로써 보다 다양한 스킬을 사용하고 피니시 스트라이크라는 설명에 걸맞게 마무리 일격을 날릴 수 있게끔 개선하였습니다. 딜이 뭐가 센지를 봐야 되겠네요. 이거 버서커는
그치, 피니쉬가 막타로 들어가는 거는 맞죠, 네. 근데 저는 솔직히 제일 불만인 건 그거였는데. 붉은 파도 찍으면 파티 시너지 없어지는 거. 아무튼 그렇고, 오늘 그러면은 골드 캐가지고 버서커 세팅해야 되겠다. 워로드. PVC의 기본 공격 피해량을 9.8% 감소시켰습니다. 다음 스킬의 백어택 효과를 헤드어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와, 이거 진짜 해줬네. 평탄어프는 전태만 크게 해당되는 거고, 이게 진짜 큰데요. 고기 워로드는 진짜 좋아짐. 이게 차스가 헤드로 들어가면 이제 버케보다 차스가 세요. 네. 그리고 오늘은 결대 떡상의 날이 될래나? 결대? 근데, 근데 그렇게 고기 워로드들이 노래 부르던 차스 헤드 드디어 얻어냈네요. PVC 다음 스킬의 피해량을 3.1% 감소시켰습니다. 날카로운 창, 스피어 샷, 차지 스팅어. 차스가 또 3.1% 낮아졌구나. 봐야 되겠다, 딜을. 이게 근소하게 버케보다 셌거든요, 원래? 근데 헤드 줬으니까 빼도 됨. 워로드는 전장에서 가장 선두에 위치하며 전투를 리드하고 아군을 보호하는 기사입니다. 하지만 일부 스킬들이 백어택 효과를 가지고 있어 워로드의 전투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백어택 효과를 헤드어택 효과로 변경하여 워로드의 전투 방식이 좀더 어울리도록 변경하였으며 헤드어택으로 변경된 스킬들의 피해량을 조정하였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은 디트 풀스윙도 헤드 줄만하지 않나? 봅시다, 디트. PVC 퍼펙트 스윙을 제외한 해방 스킬의 피해량을 8% 증가시켰습니다. 다음 스킬의 백어택 효과를 헤드어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받았네. 요게 제일 커요. 나머지는 사실 크지 않고, 요게 엄청 의미가 커요. 디트 기준으로. 네. 진짜 큼. 이거는 디트 하시던 분들이 알 거예요. 그니까 얘가 짜증났던 게, 요, 차스랑 똑같은 게, 나머지 주딜기가 전부 헤드인데 하나만 백인 경우. 그, 충단 인파에서도 예전에 짜증났던 게, 회심이랑, 그거랑, 그, 일망이랑 두 개만 해두고 나머지가 백이었잖아요. 뭐, 같은 맥락인데,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게 풀스윙이었거든요. 요것도 패치가 됐고. 다음 스킬에 헤드어택 효과를 추가했습니다. 인듀어 페인. 뭐, 인듀어 페인, 이거는 딜이 크지 않으니까 중요하지 않고. 파워 스트라이크, 재사용되기 시간이 10초. 그 다음에 스킬 피해량 감소, 마나 소모량 감소. 쿨 줄어든 만큼 감소한 거죠. 그리고, 퍼펙트 스윙, 뇌진탕, 트라이포드 효과. 잠깐만요, 이거가 10초. 이거 행코 몇 퍼지? 나 그거 트포까지 다 못 외우는데? 이거 행코 몇 퍼지? 아, 케미치 바꿔달라고? 여기다가 놓자, 케미. 행코 없어요? 행코 없으면은 딱히 의미가 있나? 이거 행코 있지 않아? 모르겠다. 이거 카운터예요? 퍼펙트 스윙. 뇌진탕 트라이포드 효과를, 나 이거 안 써봤어, 이 스킬을. 네. 뇌진탕 트라이포드 효과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무력화 단계가 최상으로 증가하고 저격해주는 피해가 뇌진탕 트라이포드 효과가 5레벨까지 성장. 45%. 이번 주는 디트를 키워. 와, 이거 왜 이렇게 좀 마음에 드냐, 이번에 패치. 사이즈믹 해머. 뇌진탕 트라이포드 효과에 또 딜증. 퍼스 사이즈믹 딜증 트포가 하나가 더 생겼어요. 네. 근데, 이거 그래도 날에 쓸것 같은데. 이게 날이랑 같은 줄 아니에요, 뇌진탕이? 이거 날벽이랑 같은 줄이죠, 또 뇌진탕. 그러면 날에 쓰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뉴비들은 나래 말고 이거 쓰고, 고인물들은 나래 써야지가 아님. 뉴비들도 나래 쓰면서 연습하면 되죠. 결국 더 세지는 건데, 네. 결국은 나래 써야 됨, 네.
그 약간 그거랑 똑같음. 이거 나래 쓰지 말라는 거는 샷건 금포 버리라는 거랑 똑같음. 나래 써야 돼요. 나 이거 커요. 고변산으로. 사이즈믹도 날벽 대신에 뇌진탕 생겨가지고 여기에 딜징 생겼는데 날벽도 더 세지 않나요? 아이덴티티, 볼텍스 그래피티, 스킬 피해량을 20% 증가시켰습니다. 요것도 이제 변신 직업 중에 하나인데 아덴이 증수 디트 관련이거든요. 아 요거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중력 수련 디트를 할 때 바리케이드 각인을 쓸 수 있냐 없냐에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 각인을 중수 디트가 못 쓰던 이유가 뭐였냐면요, 쉴드가 처음에 느리게 때릴 때만 유지가 되다가 마지막에 없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바리 각인까지 쓸 수 있음. 네. 그리고 중력과 중영역 상태에서 기본 공격 및 볼텍스 그래비티 적중 시 무력화 상태의 적에게 주는 피해를 200% 증가시켰습니다. 대박인데? 이거 그러니까 무력화 때 변신하라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게 의미가 큰 게 디트를 해본 입장으로 말을 하면 있잖아요. 디트가 무력화 때 딜을 몰 때 사실상 잘 때려봐야 퍼스 다음에 이버블 사이즈 및 요 정도밖에 못 때림. 무력화 누워있는 거 진짜 오래 누워있는 거 아니면.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그러니까 무력화 때 큰 거 한 방 넣은 다음 변신하란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굳이 중수 디트가 아니더라도 의미가 있는 딜이 나올 거예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보통 변신 무력화 보고 변신하면 세게 때리기 전에 일어나지 않냐? 피브이시 중력 가중 영역 발동 시 생성되는 중력 보호막량을 30에서 60%로 증가시켰습니다. 보석 옵션 중 중력 가중 영역의 기본 공격이 볼텍스 그래비티를 추가하였습니다. 너무 잘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맥락이냐면 그거랑 똑같음. 버서커 블러디러쉬의 보석 효과가 적용되는 거랑 똑같아요. 네. 개발자 코멘트, 디스트로이어는 강력한 적들의 공격을 몸으로 받아내며 정면에서 맞서 싸우는 캐릭터입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버서커 버프는 맞는 것 같음. 그러니까 피니쉬 빠지고 각성기 데미지 이제 기대값이 좀 내려가는데 피니쉬가 없어져가지고 그 대신에 그게 세졌잖아요. 그 러쉬가 많이 세졌어요. 러쉬가 엄청 딜이 올랐을 거예요. 러쉬 보석 때문에. 러쉬에 보석 적용되는 게 엄청 큰 버프예요. 진짜로 말도 안 되는 버프임. 홀리나이트 과연 경면이 생겼을까. 축하드립니다. 다 읽었죠? 요거면 되죠 여러분들. 신성검의 경직 면역. 네. 아무 불만 없어졌고요. 신성폭발, PVEC, 스킬 피해량 20% 증가. 네, 홀라도 해냈네요. 심판자 각인의 징벌 스킬 피해량을 요거 상향해야죠. 왜냐면 심판자 각인의 딜 증가를 올리는 건 아무 문제가 없음. 같은 맥락으로 바드의 진용 효율 올리는 것도 아무 문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솔플 할 때 쓰는 각인이고요. 그 다음에 파플에선 이걸 안 챙겨가기 때문에 피해량이 15, 20, 25%로 10%씩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고요. 축복의 오라 각인 효과를 변경. 생명력 회복에서 신성의 오라 사용 시 추가로 받는 피해가 감소되고 효과가 발동되며 이거 체력 회복이 두 배나 돼요? 아 아니다. 이거 체력 회복은 똑같은데 아 댕담은 본인만 받는 건지 본인만 받는 거 아니야? 이거 써 있는 걸로 보면 본인만 받는 건지 모르겠다. 네. 파티원들도 받는 건가? 댕감. 아 이거 파티원들도 받는 거겠다. 왜냐면 그 얘기 나왔었음. 바드는 피감 있는데 홀라는 피감 없어가지고. 네. 그리고 요거는 홀라한테만 과도하게 적용되는 파괴 세트 효과를 저격한 패치 같아요. 이게 그니까 파괴 세트 효과가 이렇게 되면은 절반이 쌓이니까 그래서 네 틱수가 조금 많긴 했죠. 그래도 이거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이거 그 제가 헬탄 할 때 느낀 건데 헬탄 딜러 난이도로 바드 파티 하는 거랑 홀라 파티 하는 거랑 난이도가 개 미친 듯이 달라요. 달랐었어요. 진짜로 홀라 파티가 진짜 어려움 해보면
근데 이거 생겼으니까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 네. 쉴드도 그렇고 댐감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홀라파티 딜러들이 한방 맞고 죽는 경우가 개 많았어요 1탄에서. 그니까 그래도 이번에는 괜찮게 됐네요. 그 바드랑 홀라랑 비교해보면 홀라가 조금 상향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조금 나아질 것 같아요. 홀리나이트는 스킬트리 및 운용에 따라 전사와 서포터를 오가는 클래스로 기획되었으나 패치가 거듭됨에 따라 홀리나이트에 기대하는 각 역할에서 성능보다 조금 부족한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스킬 운용에 불편함이 있던 일부 스킬을 개선했으며 전사로서의 능력을 강화시키고 서포터로서의 안정성을 높여 파티원들에게 보다 높이 기여할 수 있게끔 조정하였습니다. 괜찮긴 한 것 같은데 홀라? 여기까지 해가지고 그 주인공 대륙 끝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황사 대륙 한번 읽어봅시다. 저 잠깐만 커피 좀 갖고 올게요. 근데 생각보다 슈사이어 쪽 직업을 좀 정리를 해보면 버서커는 그 몰대 딜은 조금 내려갈 수 있는데 평균 딜이 엄청 상향이 됐고 그 다음에 아마 슈차 버서커는 끝이 난 것 같네요. 그리고 슈차 버서커는 레피가 하나 보고 사는 거였기 때문에 자 배마 봅시다. 그리고 워로드랑 디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드 어택으로 통일이 됐고 그 다음에 혼란은 경면 생겼고 그 정도로 정리해줄 수 있겠네. 그 다음 심판자 각인 효율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전체 딜 증가니까 딜 각인으로 한 줄 역할 톡톡히 할 수 있겠다. 워로드 요약하면 고기 떡상 전태 그대로. 네 맞아요. 아 전태 너프예요. 전태 너프임. 왜냐면 전태가 평타가 일반 스킬로 적용이 돼가지고 일반 스킬 그 평타 지분이 좀 높았는데 평타가 많이 너프가 됐죠. 전태는 전태는 너프 맞아요. 그리고 배마는 끝이네요. 내공 연소 PVC 스킬 피해량을 16% 감소시켰습니다. 역시 그 스마게 인증 황배 클래스답게 패치가 없습니다. 배틀마스터는 꾸준히 높은 수준의 성능을 보이고 있는 클래스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트라이포드 레벨, 스킬룬, 보석 등의 시너지로 인하여 다른 클래스와의 성능 격차가 다소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내가 말했지? 이에 다소 과한 효율을 어제 내가 지금 그 리퍼 바로 아래가 배마라 그랬을 때 거품 물던 사람들 있잖아요. 다 나와! 격차가 다소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보이냐고. 이에 다소 과한 효율을 보이는 내공 연소 스킬의 피해량을 조절하여 다른 클래스와의 균형을 맞추고자 합니다. 아니 밸런스는 제발 믿으라니까요. 진짜 해보고 말하는 거이. 소울마스터 기공사. 기공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빛강선님. 일단 전 안 읽어봤는데 기공사가 빛강선님한테 감사하고 있네요. 스킬 난화격 경직 면역 스킬로 변경하였습니다. 끝! 끝이지만 엄청난 너프죠? 아 엄청난 버프죠? 예. 솔직히 이 한 줄이 그 무엇보다 값진 클래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드디어 해냈습니다. 난화격 경면. 네. 드디어. 네. 기공사는 지난 밸런스 패치 이후 여러가지 콘텐츠 지표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클래스입니다. 이게 그니까 그 2년 만에 얻어낸 경면. 정확히 말하면은 기공사가 유저들 간의 딜 편차가 커서 그렇지 제대로 캐릭 굴리는 사람 기준으로는 딜이 잘 나오는 클래스예요. 이거는 진짜 팩트임. 이거는 반박 안 받아요. 그 아직까지 각성 3 쓰고 이러는 기공사들이 문제지 멀쩡하게 굴리면 딜 잘 나와요 지금. 네. 다만 슈퍼하머의 부재로 인해 PVE 환경에서 전투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PVE 한정으로 난화격 스킬에 경직 면역을 추가하였습니다. 요렇게 하고 창술사 스킬 집중 스킬의 피해량을 33% 난무 스킬 말고 집중을 올렸네요. 네. 이거 그 다른 직각 쓴다고 이제 난리치는 거 아니야 애들? 33%면 그니까 절제창술이가 33%의 딜징을 받긴 했는데 봅시다. 이연격 최후의 판단 트라이포드 효과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듀얼 게이지를 20% 소모하지만 적에게 주는 피해가 아니야
아, 잠깐만. 아, 그러네. 그 나무가 파란색이구나. 야! 왜 집중이야? 아니, 창술이 보정에서 세고, 보정 아닌데서는 조금 약한 감이 있긴 했는데, 그게 33%나 약했어요? 이거, 아, 이거 그거겠다. 사전자가 없어진 만큼 올려준 거겠다, 이거면. 그건 것 같아. 그럴 거예요, 아마. 그리고, 최후의 판단 트라이포드 효과를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듀얼 게이지가 20% 미만이면 딜진가 조금 올랐고 듀얼 게이지 20% 소모하고 그 다음에 연환섬 최후의 판단 트라이포드 효과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20% 소모하지만 96%로 70에서 96% 40에서 60% 그리고 20% 미만이면 그러니까 듀얼 게이지 10%에서 20%로 늘어났고 그 다음 광해의 창 트라이포드 효과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창을 휘두르면 그 피해가 많이 증가를 했네요. 네네네. 이거 근데 우리 몰라요. 일단 끝까지 읽어보고 정하는데 굳이 창술 안 구해도 될 수도 있음. 그냥 배만 구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우리 헬비아팟. 네. 선풍참은 그거 광해창 트라이포드 적용시 창으로 일으킨 기에 적중한 대상이 밀려나는 거리를 소폭 감소시켰습니다. 몰라요. 끝까지 읽어보고 결정할게요. 네. 그 통제 트라이포드 효과를 다음같이 변경했습니다. 공격 속도가 20% 증가하고 딜 증가. 세지긴 세진 건 맞는 것 같은데 다 파란색 스킬이라서 강화된 내진탕 트라이포드 효과를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딜 몰 때 모는 거 말고는 크게 단일 대상에게 공격 적중 시 적에게 주는 피해가 60, 68, 77, 86, 95% 증가한다. 일섬각 최후의 판단 트라이포드 효과를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모니콜이 울리네요. 이거 전부 다 듀얼 게이지 10%에서 20%로 올랐고 그 다음에 딜 증가 조금씩 받았고 그 다음 반월섬 피격 이상 면역인 적에게 공격 적중 시 치적 특포가 그대로인데 아 이게 바뀌었구나. 약포 같은 걸로 바뀌었네. 약포 같은 느낌으로 피격 이상 중인 적이었는데 이제 면역인 적에게 적중 시예요. 네. 그리고 이거는 그 전부 다 근데 난무 위주라서 지금 그 사실은 지금 메타에서 창술 딜 볼 거면은 집중 스탠스 봐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최후의 판단 트라이포드 효과를 다음같이 변경했습니다. 듀얼 게이지 10% 소모하지만 주는 피해가 70% 96% 돌격 빼기 모션이 좀 더 빨라졌다 그러고 그 다음에 회선창 PVE시 스킬 피해량 18% 증가 파란색 스킬 다 올렸는데 근데 이거 좀 읽어보면 이게 조금 양립할 수 없는 건가? 이게 직업 특색이 좀 사라지는 느낌이 들긴 함.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풍진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은 그거예요. 네. 그리고 청룡진이 제일 중요한가? 이것도 그냥 다 최후의 판단이네요. 트포 최후의 판단 트포가 전부 다 듀얼 게이지 소모량이 10%씩 늘고 딜 증가가 조금 더 생겼어요. 네. 이것도 안 중요해요. 네. 요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음. 이게 그러니까 사두륜격이 그 창술사의 레드더스트예요. 사전작업의 메인이 되는 스킬이었는데 보자. 자신에게 받는 피해가 33.2% 증가한다. 이 효과가 삭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거네. 그 여기 위에서 나왔던 요거네. 요게 사두룡격이 그냥 없어지고 사두룡격이 그 패시브로 들어가는 거네. 네. 그니까 너프라고 보기는 그래요. 너프라고 보긴 그럼. 똑같음. 그니까 조삼모사임. 그 조삼모사인데 좀 더 쉬워진 거. 예, 더 편해진 거예요. 네. 대신에 이제 정확히 말하면 전체 딜이 조금 떨어질 순 있음. 왜냐면 사두룡격이 집중 스탠스에만 묻히는 게 아님. 다시 집중으로 그 난무로 넘어가기 전에 사두룡격을 쓴 다음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각성기 딜도 이걸로 올리니까
각성기들이 33%가 떨어지죠. 네. 그리고 각성기 피해량은 6% 증가. 괭렬은 안 건드렸나? 일단은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까지 보면은 각성기 딜이 과도하게 세긴 했거든요? 그 보정에서? 근데 그만큼은 안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게 근데 그 스킬 증대비 엄청 붙었는데 너프일 수가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이 창술사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메커니즘을 알면 무작정 상향이라고 보긴 힘듦.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예전 성능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긴 해요. 전체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예전 포텐이 안 터지는 패치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버서커랑 비슷한 느낌인데, 뭐냐면 사전 작업이 없어져가지고 난이도가 쉬워진 대신에 그 예전만큼 포텐을 기대하기 힘든 경우가 있음. 그러니까 모든 시너지를 제대로 다 모은 다음에 각성기를 던질 때 그게 진짜 셌거든요, 창술이? 그 딜이 이제 안 나와요, 네. 기계처럼 스킬 돌리는 경우에, 그니까 이제 좀, 정확히 말하면, 버서커랑 창술은 읽어보니까 그 느낌임. 그, 유저 간의 간극이 좀 줄 거예요. 잘하는 사람이랑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예전보다 많이 줄 거임, 네. 그니까 이거 가지고 그냥 무조건 너프다 그건 아니고, 그렇게 말해야 돼요. 정확히 말하면 그 경우에 따라서 예전 포텐이 안 터지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가 맞음. 개발자 코멘트 읽어볼게요. 창술사는 사두룡격 스킬의 던단 상처 효과로 인해 모든 스킬의 연계에 앞서 사용이 강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던단 상처의 적용 유무에 따른 피해량 편차가 크고, 계속해서 변화되어가는 전투 환경 속에 전난상처 효과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사두령격 전난상처 효과에서 피해 증가 효과를 제거하고 집중 스킬의 피해량을 증가시켰습니다. 근데 그 솔직히 그냥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거든요. 레드더스트랑 사두령격 피니시 효과, 피니시가 없어지고 사두령격이 없어졌잖아요. 이제 딜 증가가 이거 근데 뇌지칼 굴릴 부분이 좀 없어진 것 같아서 좀 심심해질 듯, 게임이. 이런 식의 평준화를 바란 건 아니었어요, 저는. 네. 좀 그 맛이, 캐릭 맛이 사라진다고 그런 그 제가 어제 정확히 딱 그거였는데 걱정했던 부분인데. 아니,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전 준비가 긴 직업은 리턴이 있어야 되는 거지. 사전 준비가 없어지는 거는 아님. 왜냐면 그냥 이렇게 되면 스킬 몰 때 센 거 쓰고 나머지 쿨하는 대로 쓰면 끝이라서, 딥사이클 돌리는 게. 아무튼 특색이 조금 사라진 것 같아서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나빠진 건 아니니까. 특화 스탯으로 인한 화력 버프의 효율 개수를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특화 상향 블래스터 PVE시 각성기를 제외한 모든 스킬의 피해량을 18% 증가시켰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엔드급 블레들이 원하던 패치였고, 그전에는 크게 차이 없을 거고, 네, 엔드급에서 조금 약하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블래스터가 많이 세졌네요. 그리고 다연장 로켓포 재빠른 포격 트라이포드 효과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로켓 발사 속도가 빨라지며 총 7발을 발사하게 된다. 로켓 발사 속도가 빨라지면 7발을 발사하며 적에게 주는 피해가 70% 증가한다. 다연장, 이제 이거는 경우에 따라 채용했었는데 이제는 거의 쓰겠네요. 그리고 재빠른 포격 트라이포드가 5레벨까지 성장할 수 있게 변경하였습니다. 이게 원래 특포작도 안 됐었죠? 화염방사기 푸른불꽃 트라이포드 효과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불태우기 트라이포드 적용시 화상상태 피해량을 40% 증가시켰습니다.
원래 다 푸른불꽃 쓰던 거 아니에요? 나 이거 특포를 모르겠네. 블레분들이 좀 알려주세요. 이거 딜 요것만 보면 많이 늘었는데. 원래 썼어요? 아 취향이야? 요거 두 개 난 요거 쓰는 분은 봤는데 요즘에 그 파티원 이펙트를 끄고 게임하니까 무슨 색으로 불꽃이 나가는지 모르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과학상식을 배울 수 있겠네요. 푸른 불꽃은 불완전 연소가 아니고 수속성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리고 플라즈마 스톰. 경로 트라이포드 효과를 재빠른 손놀림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스킬 시전 후 공격력이 5초간 20에서 33% 공격 속도가 증가한다. 그리고 이게 사전 작업이지. 근데 사전 작업이라고 하기 애매한 게 사실은 이거는 좀 애매하긴 하다. 왜냐면 미공풀 순서로 쓰는 게 왜 그러냐면 미공을 깔아놓고 플라즈마 스톰 증대를 받은 다음에 앞에 깔아놓던 게 터지는 건데, 근데 다른 직업이랑 다른 게 다른 직업은 신은 그 잡어풀을 먼저 쓴 다음에 다른 스킬을 있잖아. 근데 얘는 특이하게 스킬을 쓴 다음에 마지막에 잡어풀을 붙이는 거였거든요. 근데 어차피 똑같은, 얘는 그냥 미공 스트레스는 똑같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요게 삭제했으니까 나쁜 건 아닌데 다른 직업보다는 체감이 조금 덜할 수 있을 것 같음. 풀을 안 쓰고 거기에 다른 딜을 몰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불만은 없을 것 같은데 다른 직업이랑 살짝 느낌은 다르네요. 미사일 폭격. 이제 미공 다 쓰나요? 어떻게 쓰지? 그냥 미공만 묶어서 쓸 듯? 미사일 폭격. EMP 폭발 트라이포드 효과를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이거가 엄청, 이거. 아니, 근데. 요거랑 그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블레를 안 키우니까 그 정도까지는 모르거든요. EMP 폭발 대신에 쓰던 트라이포드가 뭔지를 알아야 됨. 아, 요거예요? 원자폭탄 트라이포드예요? 아, 기존에는 바닥 그리고 원폭을 투하하여 적에게 주는 피해가 96% 증가하며 치명타 피해 160%. 미사일 떨어진 장소에 6초간 방사능 오염지대를 기본 피해량의 5%, 6초 동안 5%, 30%. 그러면은 다 맞는다고 기준을 잡았을 때 196%에 226%. 이게 더 세겠는데? 왜냐면 치피는 워낙에 많지 않나요? 이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예둔을 쓰냐 마냐에 따라서 좀 갈릴 것 같은데 거의 예둔 쓰지 않나 요즘에? 예둔을 쓰기 때문에 치피가 좀 겹칠 것 같아요.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일단 200%에 250%, 250%에서 160%, 410%, 250에서 410%. 이거 계산 지금 해볼까? 1.64, 64% 증대, 64% 증대, 64%. 여기가 훨씬 세요. 에지가 나면 이거 예준을 쓰건 안 쓰건 원폭이 더 세요. 이게 더 센 것 같은데 계산해보니까. 미사일 포화 PVC 스킬 피해량을 10% 증가시켰습니다. 헤비터렛 PVC 스킬 피해량을 16% 증가시켰습니다. 각성기 데미지가 2각은 16%, 1각은 10% 올라갔고요. 네. 블래스터의 스킬 연계에서 꼭 빠지지 않는 스킬이 있습니다. 그것은 플라즈마 스톰이며 그 이유는 경로 효과에 있습니다. 물론 해당 트라이포드 효과를 활용한 스킬 연계를 선호하시는 무언가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만 점점 복잡해지는 전투 환경 속에서 해당 트라이포드 효과로 인해 스킬의 사용이 고착화되는 현상은 장기적으로 클래스의 다양성을 해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공격력 증가 효과를 제거하고 그에 합당한 전체 피해량을 증가시켰습니다. 호크아이 PVC 각성기를 제외한 모든 스킬의 피해량을 24% 증가시켰습니다. 이것도 근데 다른 직업보다 얘가 24% 약했단 건 아니고 사전 작업 얘기일 것 같아요. 네. 아니야. 그 느낌일 것 같아. 사두리 용격 없어지고 창술사가 33% 증대 받은 느낌일 것 같아요. 네.
아마 표식이 없어지지 않았을까? 24%면? 피해에서 치적 40%. 구조 12%. 이거 호크가 불만인 게 카던 느리다 아니었어요? 그거 예전에 인파한테 인파 지진새 주듯이 준거 같은데? 호크는 카던 좀 많이 좋아져도 되거든요. 네. 그냥 예전에 인파 지진새 상향한 것처럼 해준 것 같음. 그리고 이동백이 죽음의 표적 트라이포드 효과를 약육 강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이게 사전 작업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크는 딜하는 메커니즘이 스킬로 표식 디버프 중첩을 쌓아요. 그 중첩을 쌓은 다음에 주딜기를 박아야 돼가지고 그런 거였는데 그게 이제 그냥 깡으로 그냥 그리고 약육강식 스트라이포드 요거는 이제 카던 상향이고 그 다음에 죽음의 표식이 이게 10%씩이었고 3번까지 주첩 가능하고 30%의 증대를 받는 거였는데 이제 전체들이 24% 늘어난 대신에 요게 다 없어졌을 것 같아요. 표식이라는 메커니즘 자체가 표적 네 그리고 블레이드 스톰 원거리 타격 트레이포드 효과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공격 범위가 20% 증가한다. 그냥 카던 원거리 타격 트라이포드가 5레벨까지 성장할 수 있게 변경했습니다. 죽음의 표적 트라이포드 효과를 회피 달인으로 변경했습니다. 표식 없어진 대신 회피를 받았고요. 그냥 표식 없어지고 뭐 생긴지를 받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보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블레이드 댄스의 트라이포드 효과를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마지막 공격이 적에게 주는 피해가 22%까지 증가를 한다. 섀도우 댄스 특허 효과 2회 전후 이동이 가능하다. 아니에요. 그거 카운터기는 호크는 카운터기가 다른 직업이랑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직업들은 카운터를 원래 안 쓰다가 발탄이랑 이런 것 때문에 쓰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호크는 원래 썼음. 못 빼요. 그냥 그거 매 채워야 돼 갖고 크레모아지레 폭풍의 전율 트라이포드 효과를 다음 같이 변경했습니다. 폭발 방향 부채꼴로 변경되지만 재생 대기 시간이 증가한다. 재생 대기 시간이 증가하지만 부채꼴로 변경되면 시드이아에게 그냥 요거는 이제 카던을 좀 사람처럼 돌게 많이 만들어준 것 같고 이거 너프는 아니고 이것도 근데 아 그건 좀 사전 작업을 너무 많이 없앤 거 아닌가? 네. 다 조삼모사식 패친 것 같아요. 네. PVE시 재사용 대기 시간을 단가치 변경하였습니다. 회피 사격. 20초에서 16초. 만화 소모량은 12% 감소. 재사용 대기 시간. 이거 뭐 일단 까봐야 아는데, 이번 발패는 그냥, 로아의 맛이 좀 사라지고, 그냥 디아블로 되는 것 같은 느낌임. 그냥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전. 네. 개성 다 사라지는 것 같은. 회피의 달인 트라이포드 효과를 강남으로 변경했습니다. 스킬 사용 중 회피율이 20% 증가한다. 스킬 사용 중 피격 이상의 면역이 된다. 네. 급소 배기. 죽음의 표적 효과 없어진 거고요. 암흑 상태로 만든다. 스나이프. 손쉬운 먹잇감 트라이포드 효과를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그때 좀 쎄하긴 했어요. 그 얘네가 사전 작업에 리턴을 언급한 게 아니고 사전 작업을 유저들이 불편해한다 그랬는데 그거를 너무 일차원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
사전 작업이 불편하단 거는 그만큼 리턴이었기 때문이에요. 대원들이 물살에다가 백어택 잡기가 어려워도 거기에 따른 리턴만 있으면 되는 건데 리턴도 낮추고 사전 작업도 없애버리면은 그 캐릭의 특색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함. 이번에 좀 개성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저 읽는데 별로 흥미가 안 생기네요. 실버워크. 실버워크의 기본 공격 백어택이 적용되지 않도록 수정하였습니다. 펜리르의 전령 PVE 시 스킬 피해량을 17% 증가, 골든아이 PVE 시 스킬 피해량을 17% 증가. 이렇게 해봐야 예전 같은 각성 뽕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전 작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전 없애달란 적 없어요, 그리고. 특색 살려달라 그랬음. 숙련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게임에서 어떤 캐릭에 숙련도가 어느 정도 필요한 거는 게임의 재미로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로아 캐릭의 숙련도는 모든 직업을 다 해봤는데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수준이 아님, 어떤 직업이라도 누구나 연습을 하면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다 쉬워진 모든 직업이. 두 번째 동료 각인이 바뀌었네요. 실버워크 소환 시 마크2를 기존은 뭐 필요 없고, 이게 아마 표식 관련해가지고 그런 것 같고, 실버워크 마크2를 소환하여 이동속도가 4% 증가하며 실버워크의 공격법이 60%, 기본공격 피해량이 150%, 유지시간이 100% 증가한다. 실버워크 기본공격이 포프론에게 적중시 죽음의 표적을. 아, 표적이 이제 두 번째 동료가 사전작업 느낌이 나게는 바꿨네요. 네. 이렇게 되면 모르겠다. 그래도 조금 모르겠다 이거. 왜냐면 12%로 비빌게 되나 죽습이? 아, 죽습 들짐 커요. 죽습 각인은 문제가 없음. 네. 요거 조금 모르겠어요. 그래도 주동은 모르겠는데, 딱 봤을 때 좋아 보이진 않음. 블래스터는 오히려 특화 상향으로 아덴 쓰면서 좀 더 캐릭이 고어해진 것 같네요. 블레가 특화 효율이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0.53에서 0.7 되긴 했는데, 근데 고어해졌다는 표현은 뭐죠? 쳐다 감사합니다. 보석 옵션에 폭풍의 날개 죽음의 습격 10개, 실버호크의 기본 공격을 추가했습니다. 근데 호크도 쭉 읽어보니까 제일 큰 상향은 여기임. 그니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던 시스템 하나를 고친 거예요, 오늘 패치가. 그 블러디러시나 매폭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냥 아덴 스킬에 보석이 들어간다는 패치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음 이번에. 호크아이는 죽음의 표적을 중심으로 스킬 및 아이덴티티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표적은 스킬 연계를 고착화시키고 다수의 적들과 전투를 진행해야 할 때 의도한 수준의 피해량을 줄 수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밸런스 패치로 죽음의 표적 유지 시간을 증가시키는 조정도 해보았으나 계속해서 다양해진 전투 환경 속에서 이러한 아이덴티티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호크아이의 스킬에서 죽음의 표적 기능을 과감히 걷어내고 다수의 적들을 상대할 수 있도록 일부 트라이포드도 개선하였습니다. 이제는 보다 다양한 전투 환경에서 호크아이가 활약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얘기도 일리가 없진 않아요. 로아가 액션 게임인데 좀 더 쉽고 쉽고 빨리빨리 돌려야 된다 그러는데, 또 따지고 보면은 다크소울도 액션 게임이거든요. 전투가 빠르지 않다 그래서 재미없는 건 아님. 로아는 로아만의 레이드의 맛이 있는데 그 맛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육강선 미나브랑 노결하게 해주세요. 첫눈에 반했어요. 이천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일단은 오늘 딱 평가하기는 좀 그렇고 지금까지 읽은 느낌은 그런데 좀 해볼게요. 일단 그리고 그 패치의 메인에 있는 직업을 제가 다 키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동기 재사용 대기 시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하이퍼싱크 이동기 재사용 대기 시간을
아, 스카우터가 그니까 정확히는 저번에 너프된 게 변신시의 이동기 쿨타임 초기화가 너프가 됐거든요? 그게 초기화가 안 돼요, 이제 이동기랑 기상기가. 근데 그 대신에 이제 두 개를 바꿔줬네요, 이동기를. 기동성을,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저번 패치에 비해서는 기동성을 올려줬고요. 저저번 패치에 비하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으로 다시 돌아간 듯. 그리고 명령 플레어빔. 광활 레이저 트라이포드 효과를 다음같이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배터리 소모량이 30% 증가하지만 출력을 집중하여 강화된 레이저를 발사하여 적에게 주는 피해가.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니까 요, 그, 드론 스킬이랑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사 스카우터 관련은 아니고, 그쪽으로 보면 되겠네요. 뭐야, 각인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기술 스카우터 기준으로 보면 되겠네요. 명령 카펫, 배터리 방출 트라이포드가. 배터리 소모량이 좀 줄었네요. 근데 이게 중괄로 해서 하나를 더 챙길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데. 유산슥은 버프 안 필요했나요? 유산스카우터요? 유산스카우터는 그냥 변신 지갑이 가진 고질적인 문제점이 있는 거지, 성능 자체는 고점이 엄청나게 낮은 거가 문제였어요. 보정에서 개 좋은 캐릭이에요. 아, 근데 이거 가지고 안 돌아갈 것 같은데? 명령, 베이비 드론. 총력전 트라이포드 효과가. 요거 딜 올라갔고, 그 다음에 배터리를 소모하지 않는 트포로 바뀌었네요. 요둘다 요것도 배터리 소모 안 하는 거 아니었나? 아, 배터리 소모 안 하는 게 여기 있구나. 네, 400씩 소모해서 100씩 소모로 자원이 바뀌었고. 근데 저 이거 할때 총력전 전못 쓰겠던데요? 안 써가지고 바꿔준 것 같은데, 쓸만한지를 모르겠네. 저는 못 쓰겠더라고요, 이 스킬. 레이드 미사일, 배터리 방출 트라이포드 효과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배터리 소모량이 20% 증가하지만, 30%에서 20%로 조금 더덜 들게 됐고요. 피해량은 똑같고요. 아덴, 다음 스킬 적중 시 배터리가 회복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요거는 의미가 좀큰것 같아요. 요거는 큰것 같음. 기본 공격에 아덴이 얼마나 차는지 모르겠는데, 요게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음. 그 다음에 거의 모든 노란색 스킬 있죠? 거기에서 배터리가 회복되게 바뀐 게 괜찮은 것 같은 것 같은데. 아, 타격당이 아니고 한 번만이라고? 한번 들어가서 써봐야 되겠어요, 이건. 네, 지금 읽어보기만 해가지고는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라서. 스카우터는 쉴틈 없이 스킬을 연계하여 적에게 피해를 가하는 것이 매력적인 클래스이지만 다양한 캐릭터 성장 요소가 더해짐에 따라 배터리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일반 스킬을 적중시킬 경우 트라이포드 효과 없이도 배터리를 소량 충전할 수 있게끔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하이퍼싱크 발동 시 다소 긴 이동기의 재사용 대기 시간 때문에 플레이에 불편함을 겪는 부분을 일부 개선하였습니다. 근데 사실 평타 칠때 자원 회복은 액션 게임의 기본 중에 기본이긴 함. 심지어 바두도 평타 치면 아덴 차는데. 블래스터는 빠른 블래스터여서 신규입이 좀 되고 있었는데 특화 버프로 느리고 매니아틱해져 버린데. 근데 이번 패치는 매니악이랑은 좀 거리가 멀어요. 좀 대중화됐다고 보는 게 맞을 듯. 그 다음에 건슬링어. 레인 오브 블리, PVEC의 스킬 피해량을 17% 증가시켰습니다. 광역 사격 트라이포드 효과를 다음같이 변경했습니다. 이동 도중 일반 몬스터와의 충돌이, 무시된다. 요거 좋은 것 같음. 요거 생각보다 편할 것 같아요. 좋다기보단 편하다 그래야 되나? 요거 괜찮은 것 같음. 네. 카던에서 좀 불편했거든요. 쓰고 가만히 서 있는 경우 많아가지고. 네, 좀 빡쳤어요, 이거. 절멸의 탄환, 기본 공격 속도를 15% 증가시켰습니다. 17% 증가시켰습니다. 샷건 딜 늘리는 거전 대찬성임, 이거. 스킬 사용 시 마우스 클릭에 따라 의도치 않게 콤보 공격이 이어지는 부분을 개선하였습니다. 최후의 일격 트라이포드 사용 시 마지막 공격 속도를 20% 증가시켰습니다. 라이플은 근데 안 늘렸으면 좋겠다. 마탄의 사수, 공격 속도를 소폭 증가시켰습니다. PVEC 스킬 피해량을 17% 증가시켰습니다. 근데 얘 약하긴 했음. 건슬 약한 편이긴 했어요. 1인분을 못하는 정도까지는 아닌데, 조금 평균보다 아래 있긴 했어요. 재빠른 손놀림 트라이포드 효과를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형나, 집에 6세 33,331, 1,500 버섯코인데, 1,500 33,333 리퍼랑 쿤겔 갔는데 리퍼, 섬멸다리로 만들어버렸어. 잘했고. 재빠른 손놀림 트라이포드 효과를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네. 피해가 30에서 60% 증가하였습니다. 오카니아시 트라이포드 사용 시 동결 유지 시간을 4초에서 3초로 변경. 포커스샷. PVC 스킬 피해량을 17% 증가시켰습니다. 요거는 조금 그 리스크에 비해서 약한 느낌이 있던 스킬이었어요. 포커스샷. 안 좋은 스킬은 아니었는데, 그니까 선우들이 애지간히, 그니까 얘네가 정업을 쓰는 이유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거거든요. 리턴을 좀 줄여도. 그래도 요 정도 늘었으면, 네. 그리고 최후 일격 트라이포드가 많이 상향이 됐네요. 타겟다운 스킬. 요것도 전 네발 쏘는 거 트라이포드 사용했었는데 연발로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그니까 너무 오래 걸려서 타겟다운 스킬 사용 시 범위가 자신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게도 보이도록 변경하였습니다. PVP 시 경직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변경하였습니다. PVP 시 스킬 피해량을 19% 감소시켰습니다. 이거 좀 더 너프해도 되지 않나요? 이거 각성기들인데. 아니 이게 목숨을 잃지 않을 뿐이지 이 정도면 아직 내장은 터져요. 아 트퍼가 너프됐다고?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좀 괜찮을 수도 있지. PVC 스킬 피해량을 17% 증가시켰습니다. 장렬 철강타 트라이포드 사용시 과자 투절에 의한 기절을 3초에서 4초로 변경했으며 PVPC 마지막 타격은 스킬 사용중인 대상에게도 경직을 발생시키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원래 이런 개념이 있나? 스킬을... 그래. 반자동 라이플, 이게 그 경면을 씹는다는 얘기는 아니죠? 반자동 라이플 트라이포드 미사용시 연사속도를 좀더 빠르게 개선하였습니다. 천국의 계단 트라이포드 효과를 다음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요거 이제 사람한테 적용이 안 되는데, 이게 그전에 진짜 천국의 계단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뭔 개념이야? 생명력이 197% 이하인 적에게 주는 피해는 뭔 내용이에요, 이거? 잘못 쓴 거 아니야? 이게 여기 적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 뒤에 붙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50% 고정일 거고요. 뒤에 딜증이 아마 트포 레벨로 붙는 건데 오타가 난 것 같아요, 네. 네, 요거는 아마 그렇게 읽으면 될것 같고. 황혼의 눈, 부입하게 2레벨을 추가하였습니다. 신규 클래스는 출시 이후 클래스의 성장 요소가 갖춰지고 모험가 분들의 숙련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지표상으로 많은 변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건슬링어는 지표의 정체가 타클래스보다 빠르게 찾아왔고, 근데 이게 정체가 타클래스보다 빠르게 찾아온 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드럽게 안 키웠어요, 이 캐릭을. 그러니까 미미인형 같은, 건슬링어 같은 경우에는 1340배럭 숫자가 제일 많아요, 모든 직업 중에. 근데 1460 이후에 엔드 컨텐츠까지 간 유저 숫자가 제일 적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PVP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일부 스킬의 PVP 피해량을 감소시키고 마타네사스 스킬에 이어지는 콤보 공격 및 타겟다운 스킬을 하향으로 조정하여 합리적인 대전이 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그래! 이거 마타네사수 빈결이랑 타겟다운 맞는 게 진짜 개 역겨웠어요. 제가 이번 시즌 경쟁전 열심히 하려다가 건건건 만난 다음 버서커로 개뚝 까맞고 그 다음에 접었거든요? 방송 끄고 해서 다행이지. 진짜 개 역겨웠었어요, 진짜. 서머너. 이제 그 바드 대륙입니다. 알리마디 스킬의 투속성 추가. 자이아는 요건 이제 받는 피해 50% 감소. 아키르는 감전 효과를 제거하고 피해량을 17% 증가. 보석 옵션에 아덴 스킬을 추가. 요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근데 이 직업도 요 그러니까 보석 옵션 적용으로 세진 직업 중에 하나로 서머너도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피닉스도 딜 집은 좀 있지 않아요?
서머너는 모험가 분들의 성장이 더해짐에 따라 아이덴티티 고대 정령 스킬들의 활용성이 낮아지는 부분을 개선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히 말하면 이 말도 맞아요. 이 말도 맞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 스펙이 엔드로 갈수록 그 전까지 아덴 스킬 이런 걸로 딜하는 메커니즘, 각성기 딜 이런 게 점점 안 좋아지는 추세였어요. 근데 그런 게좀 바뀐 것 같네요. 그리고 아, 서머너 아덴 보석 때문에 실링 개빨리겠네, 키킬. 근데 이번에 아덴 추가돼가지고 많이들 생겼지. 바드, 아까 혼란은 오늘 괜찮은 평가를 받았죠. 스티그마. 이것도 그냥 딜 증가 패치가 됐네요. 폭풍의 낙에는 트포 자기 가능하고, 네. 음파 진동, 얼어붙은 핵 트라이포드 효과를 단같이 변경했습니다. 요것도 이제 카던 잘 돌게. 근데 바드 카던은 문제가 없긴 했는데. 아니, 얼핵은 딜 오른 것 같지 않은데요? 얼핵은 시드 이하의 적에게요. 레이드에는 안 되고 그냥 뭐 예. 권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권자, 권자 얘기인 것 같은 이거. 그러니까 권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연쇄진동 트라이포드 효과를 당한 것처럼 기억났습니다. 이거는 사실 파티 플레이에서 이거 이만큼 올라봤자 어차피 별로 크지 않거든요. 그냥 부파가 한번더 적용된다. 요거 때문에 가끔 그거였는데. 그러니까 그 보통 이 트포를 찍는 경우에는 제가 부파 하나 더 들게요 할때 간간이 들었지 거의 안 썼거든요. 요즘엔 그리고 또그 부파가 모자란 경우도 없기 때문에 네 그냥. 바드는 파티 플레이에서는 안 걷는 것 같고, 권좌의 길 때문에 불만이 많았잖아요, 바드들이. 그 부분에서 이제 조금 일반 몹 잡는데 딜 증가 패치를 좀 해준 것 같아요, 네. 폭풍의 서곡, PVE 시 스킬 피해량을 17% 증가시켰습니다. 죽음의 전주곡, 죽음의 아리아 트라이포드의 추가 피해량을 16% 증가시켰습니다. 각인. 그러네. 심판자 올렸으면 진용도 올려야 돼요. 자신이 저격해주는 피해량이 추가로 50, 15% 증가하고, 그 다음에 적중률, 심판타 적중률이 10% 증가한다. 10, 15, 20%. 5% 올려줬네요. 근데 이게 심판자는 10%가 올랐는데 이게 5%가 오른 게왜 그러냐면요. 원래 진용 셌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1버블씩 계속 돌릴 때 진용은 상시 유지되는 각인서였거든요? 근데 적에게 주는 피해량 20%면 원한이에요. 직각 한 줄, 그러니까 직각 한줄 성능만 보면은 원한보다 좋은 거예요, 이게. 네. 이거는 진짜 좋은 각이님. 네. 형이 아는 직업군 말고 뭐예요? 아니, 여러분들, 바드 데미지가 약한 거였지, 진용이라는 각인은 문제가 전혀 없었음. 물론, 그래가지고 홀라보다 딜 증가가 조금 들어간 거지, 지금 이렇게 변경된 진용을 구리다고 그러면 그건 선날임. 네. 파티 플레이를 중시하는 바드의 클래스 성격과 스킬 특성으로 인해, 개인 PVE 환경에서 전투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PVE 환경에서 조금 더 수월한 플레이가 가능하도록 스킬 구조를 개선하고 스킬 피해량을 증식합니다. 근데 이거는 바람직한 것 같아. 바드는 솔플 상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킨자의 길 때문에 바드들이 다 들어놓았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음. 근데 잔여 버블이 열받는 요소긴 한데 얘네가 이거를 2년 넘게 안 바꾸는 걸 보면은 그 버블 컨트롤이 바드의 실력 요소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2.9 버블에서 써도 0.9 버블이 안 남는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거 짜증나긴 하는데 얘네는 그거 계속 안 바꾸는 거니까 제 생각이 아니고 스마게는 그게 실력 요소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네. 그리고 블레이드 스킬 다크악셀 이동거리 증가 재사용되기 시간 준 거는 좋긴 한데 다크악셀 요즘 버스트 피해량을 27% 증가 보석 옵션에 블레이드 버스트를 추가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그 버스트가 있잖아요. 아무리 올려줘도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각인이 잔재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잔재된 기운보다 좋은 각인이 없어요. 점점 다양하게 변화하는 전투 환경과 블레이드의 플레이 스타일을 고려하여 다크악셀의 이동 거리 및 재사용 되기 시간을 조정하였습니다. 아니, 그, 알아요. 버스트 딜 올린 건 알아요. 근데 내가 말하는 건 그거잖아. 당연히 알지. 여기에 보석도 적용될 거고, 이 버스트는 그냥 Z 두번 눌렀을 때 나가는 건거 아는데, 이제 그 버스트라는 각인서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거를 많이 쓰는 각인이잖아. 왜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말한 거잖아. 아무튼 이게 끝인데 점점 다양하게 변화하는 전투 환경과 블레이드의 플레이 스타일을 고려하여 다크악셀의 이동 거리 및 재사용 대기 시간을 조정하였습니다. 근데 다크악셀 어차피 안 쓰지 않아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나는 딜하려고 요즘에 버서커로 숄차도 빼는데 얘네가 다크악셀을 어떻게 넣어? 그러니까 지금 메타가 어떤 거냐면 이동기는 무빙으로 해결하고 그 자리에 딜 스킬을 하나라도 더 넣어야 됨. 그리고 데모닉 스킬 PVE시 기본 공격 일반 스킬 잠식 스킬의 피해량을 8% 증가시켰습니다. PVE시 변신 스킬의 피해량을 3% 증가시켰습니다. 아니 근데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내가 어렵게 설명한 거 아니었잖아. 블레이드 버스트의 피해량을 27% 증가시켰습니다가 이게 당연히 이게 버스트 각인서가 아닌 건 아는데 이걸로 왜 11 거냐고. 버스트 각인서가 이거를 메인 딜로 사용하는 각인서 아니에요? 그거를 유튜브에서 왜 뭐라 그러는 거야? 그 얘기한 건데 왜 데모닉 스킬 PVE시 기본 공격 일반 스킬 잠식 스킬의 피해량을 8% 증가시켰습니다. PVE시 변신 스킬의 피해량을 3% 증가시켰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변신 스킬 피해량 증가뿐만 아니고 데모닉 변신 스킬의 피해량이 이제 보석 레벨이 높아질수록 더 많이 올라가긴 하죠. 근데 아, 트포에서 딜이 많이 올랐구나. 일단은 전체 스킬 딜은 8%가 올랐는데, 변신 스킬은 3%가 추가로 오르고. 그러니까 저번에 뭐 창술사 11%딜 증가, 그런 것처럼 받은 것 같네요. 충모닉도 11%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네. 그리고, 데몰리션. 치명타격 중률이 증가하고 공격 속도가 증가한다. 잠식 게이지를 소모하여 적에게 주는 피해가 189% 증가한다. 잠식 게이지가 없을 경우에는 효과가 발동하지 않는다. 폴른 루인. 이거는 이 각인데 특이하게 변신 시에만 쓸수 있는 각성기예요. 스킬 피해량을 맞죠? 아이콘이 기억이 안 나네. 폴른 루인 맞죠? 이거 이 각. 그리고 스킬 피해량을 12% 증가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각인서가 바뀌는 걸 텐데 잠식 게이지 유지 시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10초에서 15초로. 충동 각인서 효과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잠식 게이지가 초당 자연 회복 효과를 얻는 거에서 악마와 종료 시 평정심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요거는 원래 있던 거고, 마지막에 있던 거죠. 악마와 시 악마와 스킬 재사용 대기 시간이 초기화되며, 악마와 중 치명타 적중률이, 오!
아, 근데 이건 문제긴 했어. 그니까, 축모닉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하루 종일 때려도 하얀 글씨밖에 안 보이는 게 문제였거든요? 충동은 이제 무조건 3레벨 챙겨야 되는 각인이 됐고,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다른 직업 같은 경우에는 유틸성으로 쓰는 각인이어도, 이게 10%, 20%, 30%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다른 직업 각인은. 근데 이건 0, 15, 30이네. 10, 20, 30이 맞는 것 같음, 이건. 네. 0%좀 개오바임. 그냥 3레벨 쓰란 얘기 같은데. 내가 볼때 10, 20, 30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오타 아님. 얘네는 지금 오늘 패치 보니까 이렇게 해놨을 것 같음. 근데 원래는 10%, 20%, 30%가 맞아요. 지금까지 다른 직업 각인이랑 밸런스 생각하면. 근데 이거는 그냥 3렙 쓰란 얘기고, 그냥, 그거네요, 네. 이거 맞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11레면 여기도 20이라고 적혀 있어야 돼. 데모닉은 시즌2 이후 변화된 전투 환경과 점차 개량되어가는 다양한 캐릭터 세팅 방식으로 인해 타클래스에 비해 성능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특히 데모닉의 악마화를 통한 전투 방식은 더욱 낮은 성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완화될수록 멈출 수 없는 충동 각인의 효과와 일부 스킬의 성능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주인공 등장, 리퍼. 그래, 이렇게 해놨으니까, 달소방패 진짜 개역겨웠다. 뭐, 달소만 너프하면 된다, 다 나와. 제가 특화 스탯 낮춰야 된다 그랬죠. 갈증 달소 다 세다고. 기존 0.35에서 0.29로, 네. PVC 급습 스킬의 피해량을 9% 감소시켰습니다. 나이스. 잠깐만, 근데 내가 나이스를 외칠 건가? 나1475 리퍼인데? 뭐, 일단, 그래도, 네. 디스토션. 잠깐만. 나도 너프네. 그러네. 내가 캐릭을 변경할 때마다 자아가 바뀌나 봐요, 네. 알고 보니 나잖아. PVP시 이동하면 주는 피해가 경직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변경하였으며. 그러네. 내가 나락한 걸 내가, 나이스 이러고 있네. 도착 시 피해는 스킬 사용 중인 대상에게는 경직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레이지 스피어. PVP시 끌어당기는 공격이 스킬 사용 중인 대상에 경직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변경. 아덴. 페르소나 상태에서 급습 스킬 쓰면 요거는 달소랑 상관없는 거잖아. 달소는 따로 적용돼 있잖아. 다리 소리 요걸 읽어야 돼. 아! 나 이거 150될 거라 그랬는데 160 됐네. 근데 이게 160이 된게 요거랑 합쳐져가지고 그런 거 같음. 그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특화 게이지 깎고 요거 깎기 때문에, 그니까 저는 요거는 안 건들고 요거 요 정도로 건든 다음에 여기에 150될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 10% 남은 대신에 요거까지 들어갔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게 너프됐어요. 특화 아덴 차는 건안 건드려야죠. 그거, 빌드가 돌아가는 거 관련해서. 개발자 코멘트. 리퍼는 무언가 분들의 숙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숙련도가 필요가 없는 캐릭입니다, 선생님. 현재는 모든 컨텐츠에서 타클래스와의 성능 격차가 지나치게 벌어진 상태입니다. 이에 적절한 수준으로 피해량을 조절하여 다른 클래스와의 균형을 맞추고자 합니다. 그래도 괜찮네요. 요 정도면은 적절하게 패치된 것 같아요, 네. 괜찮은 것 같음. 그리고, 근데 이제, 나라 잃은 느낌으로 얘기하는, 근데 진짜 괜찮은데? 그니까, 오늘 발표에 요약을 해보면, 사전 작업이 없어지는 게 패치 방향이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변신 직업이나 아덴 스킬의 보석이 들어가는 거는 자유도가 좀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이고, 그리고 예전보다 포텐이 안 터지는 직업들이 몇 개가 생긴 것 같아요. 버서커나 뭐, 창술사 이런 것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딜이 늘어났기 때문에, 마냥 너프라고 볼순 없고, 버프 쪽에 가깝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유저 간의 실력 편차에 따른 딜 편차가 조금 줄어들 듯, 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475 창술 그냥 풍계 리수 가봤는데 너프인 것 같아요.
괭혈파 강제 채용 때문에 딜사이클 완전히 그거 어긋나버린 연습 좀 후. 더 해보고 말해야 될것 같은데, 솔직히 저는 오늘 패치 마음에 안 들어요. 리파 너프는 괜찮게 된것 같은데, 그 모든 직업이 자꾸 리파처럼 변해가는 것 같아서 좀 싫음. 그리고, 근데 또 광기군단장 나오는 거 보면은, 네.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발패가 끝났고, 그 다음에, 군단장, 저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저보고 찡찡이라 할 수도 있는데 전 오늘 발패 별로예요. 많이 별로임. 군단장 유물 장비 세트 효과 변경. 그러니까 내 캐릭터가 상향되고 너프되고랑 상관없이 리퍼 너프는 딱 적절하게 된것 같은데 그거 말곤. 지배의 송곳니. 스킬 쿨이 20% 감소하고 스킬 피해가 10% 증가한다로 바뀌었고요. 이 피스에서 그 다음에 삼중첩까지 적용된다. 아니야, 스택 있는데 내면의 각성 삼중첩까지잖아. 네. 아, 기존이네. 아, 스택이 없어졌네. 그러네요. 그냥 깡으로 줬네. 왜 그거 없어요? 각성기 데미지 감소 어딨어요? 어딨어? 왜안 써있음? 아, 인게임에 써있다고? 깜짝 놀랐네, 씨. 아, 진짜 깜짝 놀랐네. 아, 여기.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깜짝 놀랐네. 효과 없어서. 각성기 딜은 지금 감소하는 거 맞죠? 나 화날 뻔했잖아. 각성 딜 안 주, 그, 감소 안 하는 줄 알고, 네. 아, 다행이다, 씨. 진짜 화들짝 놀랐네. 근데 요거는 없어지는 거 맞는 거 같음. 그리고 각성 각인 강제 채용 안 해도 돼서 좋은 거 같아요, 네. 근데 각성 각인 썼을 때 피해 20% 증가가 있긴 하거든요. 악님 절제 창술인데 갈것 저는 같은데? 빛좀 보는 건가요? 15%잖아. 잠깐만, 15%면 잠깐만, 6피스에 15%. 이거 연산식이 어떻게 돼요? 내가 지배를 계산을 안 해봤어. 이거 그 최종 고변산이에요? 야, 고변산인데 연산군이 어디 묶여 있는지를 알아야 돼. 이게 그러니까 내면의 각성이랑 고변산이에요? 아, 내면의 각성이랑 고변산이면 각성 각인 각인해야 됨. 근데 몰라요. 제가 이거를 계산을 안 해봐서 몰라요. 요거는 내가 말할 게 없는데? 이거 집에는 진짜 오래 써보지 않고 말할 수가 없는 세트라 들어가서 봐야 되겠다. 네, 요거는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일부 상황에서 기대보다 낮은 효율이 나타나거나 의도하지 않은 사전 작업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어 중첩 조건을 제거했으며, 의도하지 않은 사전 작업은 전투 시작 전에 각성기를 써가지고 채우는 경우 아니면은, 뭐, 그런 거겠죠? 그, 수합하고 들어가가지고, 내면 그거 받는 거? 그리고, 배신의 본능. 세트 효과로 생성된 에텔의 피해량을 상향 조정. 이 세트 효과를 다음과 같이 변경. 요거 좀 멀어가지고, 바로 먹어지겠네요, 이제. 요거 걸어가서 먹어야 됐는데, 예. 4세트 효과를 하나 더. 동일한 에테르 획득 시 몬스터에게 주는 피해가 획득한 개수만큼 증가한다. 대박이다. 보보보 뜨면 이제 운석, 운석, 운석. 내가 딱 원했던 그거임. 지금! 아니, 근데 이거 진짜 맞아요. 여러분들이 배신이 구려 보인다는 게 9분의 1이라는 확률에 가려져가지고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서버만 좋음. 9분의 2는 잘 터져요. 서버만 좋아요. 근데 이게 진짜 큰 상향인데. 우는 운이면 1500만 넘게 떠요. 3열 리세트 효과. 뭐, 너프 별로 안 됐네요. 요 정도면 뭐. 요 정도면 아직도 타직업 이피스 효과를 압살하는. 아이고, 디트분들 축하드립니다. 백어택 및 헤드어택 공격 적중 시 5초 동안 치명 확률이 증가한다. 여기에서 진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디트한테 의미가 있는 게, 인듀어 페인의 헤드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듀어 페인의 헤드어택 생긴 게 진짜 커요. 이것 때문에. 6세트 효과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스킬 공격으로 백어택 및 헤드어택이 치명타 발생 시 낮은 확률로 재생되기 시작합니다. 나이스! 각성기, 기상기 및 이동기를 제외한 다음 6초 안에 사용한 스킬의 재생되기 시간이 초기화된다. 요거 좀 꼬았어. 각성기 당연히 제외돼야지. 4세트 효과는 유효 시간이 짧아 사용성이 좋지 않았고, 6세트 효과는 확률이 낮아 원활한 발동이 어려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잠깐만요, 이거. 확장 리셋이네? 아니, 너무 좋아! 이거 이제 워로드 국홈은 배시 도발 버케버케 아닙니까? 바로 3열 달려. 배시 도발 버케버케 100%로 나가요, 이거. 이 세트 효과는 아니에요. 도발에 아 그러니까 도발한 다음 배쉬 갈기면 되죠. 네. 도발 배쉬 버케버케 해야지. 네. 너무 신나는데? 너무 신난다. 갈망의 늪. 아, 그것도 되겠네. 그러면 이거 그것도 되겠네요. 인듀어 퍼스 다시 3버블 퍼스도 되겠네. 인파는 죽선은 안 됨. 죽선이 기력을 다 털어가지고, 네. 초신은 가능함. 나나격도 가능한가? 모르겠다. 이 세트 효과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기존 공격 적중 시 전투의 축복 효과를 회복하여 12초 동안 자신의 이동 속도 및 공격 적중 시 아이덴을 획득하는 양의 30%. 근데 요거는 제가 볼때 써봤거든요, 갈망? 요게 문제였음. 아덴 획득 양이 15% 증가한다. 네. 없어졌네요. 네. 전투의 축복. 활력의 기운 효과. 전투 자원 회복. 150% 증가. 공격 및 이속 증가로 바뀌었네요. 전투 자원 회복이라는 게 사실은 너무 무의미한 옵션이긴 했죠. 이게 뭐 아덴을 채워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잘 바뀐 것 같아요. 공이속 8%가 훨씬 낫지. 6세트 효과. 전투의 축복 효과가 지속되는 동안 자신의 8m 이내에 다른 파티원에게 민첩 효과를 부여한다. 민첩 공격 속도 20% 증가. 기민함 효과가 강화되어 민첩 효과를 변경된다. 공이속에다가 추가 피해. 근데 이게 서폿 효과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아마 대다수의 서폿 분들이 공팟을 가게 되면 갈망을 안쓸 듯. 그러니까 갈망이 좋아지긴 했는데
사실 디리모 잘한 건 공팟의 문제가 아니에요. 애들이 쳐 눕는 게 문제지. 그래갖고 그냥 파괴로 똥 닦아줘야 돼. 근데 갈망은 좋아진 것 같아요, 네. 갈망은 좋아진 것 같음. 그리고 갈망은 섞어쓰기도 좋은 것 같아요. 섞어쓰기도 되게 좋은 것 같음. 그게 좋은 것 같네요. 갈망 세트는 실제 성능 및 활용법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경쟁력을 가진 세트가 될수 있도록 재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갈망 이 세트에 요거 없어진 게좀 꿀인 것 같음. 매혹의 본능. 방출 에너지 효과의 지속 시간을 증가시켰습니다. 이거는 4피스까지 사람들이 신나다가 6세트 때그 시무룩해졌던 그 세트잖아요. 아, 카던 머신에서 이렇게 거의 유일한 감소하네요. 갈망 6세 빠드입니다. 저추피 8%가 4세트 효과에 보면 몇 초마다라고 된게 버프 없어지고 16초라서 사실상 30초짜리입니다. 그러겠네요. 그러네. 그러네. 끝난 다음에 유지되는 것도 있으니까. 있기는 밟고 나서부터 유지되는 것처럼. 그리고, 4세트 효과도 80%까지 감소한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는 그 다수의 몹을 잡을 때 이거는 권좌의 길에서 너무 좋기 때문에 너프를 좀한것 같은데 6세트 효과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정격 및 화염 피해 발생 시 방출 에너지 효과를 획득하며 백중첩시 해당 효과가 제거되며 권좌 노적용인데 그러니까 권좌 노적용이거든요. 근데 그 정식 오픈할 때는 적용을 시킨다 그랬었어요. 지금까지는 안 되는데 앞으로 곧 된다고 했었음. 근데 얘네가 좀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네. 6세트 효과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정격 및 화염피해 발생 시 30초 첩시 해당 효과가 제거되면 20초 동안 증폭 효과를 획득한다. 6세트 효과의 버프 지속 시간과 증첩수를 조정하여 기존보다 안정적이고 짧은 주기로 강력한 효과를 발동시킬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중요함. 공대에서 한 명만 적용되던 문제. 그거는 여기에는 써있진 않은데 패치가 된것 같네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모든 밸런스 패치를 읽어봤는데 오류 쪽에 됐다고 하네요. 모든 발표를 읽어봤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자. 파괴는 전혀 문제가 없는 최고의 세트였음. 파괴는 개오벨이에요. 모든 딜러한테 중갑을 감아주는. 파괴는 진짜 개좋아요. 그, 저, 리퍼 하나 버서커로 가면요, 파괴 서폿 달고 가잖아요? 그럼, 아, 그, 비하 하드 1패부터 3패까지 노포션임. 거짓말 안 하고. 파괴 진짜 좋음. 보자. 그냥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리퍼 너프는 마음에 들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뭐안 좋았던 직업 상향된 건 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그거임. 버서커랑 창술사랑 블래스터는 모르겠다. 호크아이 요렇게 세 개가 골수 유저들이 원하는 방향의 패치는 아닌 것 같음. 그니까 뭔가 조금 많은 걸 내주고 편리함을 갖고 온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전 그럼. 그러니까 버서커 골수 유저로서 캐릭의 맛이 사라진 것 같은 패치예요. 네, 그냥 무지성 스킬 난사 메타가 될까봐 걱정입니다. 네. 아직 안 해봤잖아. 네, 아직 안 해봤는데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읽어보면 알지 않나요? 해보신 분들은? 네. 근데, 세진 거는 불만 없어요. 당연히, 네, 당연히. 근데, 그 판단이 중요한 직업이긴 했어요, 버서커가. 해보신 분들은 알겠는데, 레피를 무조건 묶어 쓰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선택해서 묶어 쓰는 게 좋긴 했는데, 일단 두고 봅시다. 일단은 근데, 개성이 좀 사라진 것 같아서. 버서커부터 해보자, 오늘은.
근데 그걸 수도 있어서 섣불리 싫다고 말하긴 힘든 게 사전 작업을 다 없앤 게 다음 레이드부터 좀 빨라진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음. 그니까 지금까지는 다행히 비아키스랑 발탄이 비아키스랑 발탄이 느려도 딜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구조였잖아요. 근데 만약에 요 다음 레이드가 빠른 식으로 나오면 지금 사전 작업 있는 클래스들은 딜을 못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온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네.